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요새 제가 유난히 SUV 차량을 좀 많이 보여드려요. 지금 시기가 시기고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 SUV 차고 캠핑 가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요 차량, 4륜의 차량으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아주 인기 좋고 색상 진주색으로 이쁘고 힘 좋은 녀석을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르노 삼성의 QM6 4륜의 차량입니다. 4륜이 기본적으로 1륜보다 한 150, 200 정도 좀 더 비싸다는 거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이 삼성차들은 SE, LE, RE, 그 다음 RE 시그니처라고 가장 높은 등급이 따로 있죠. 이 차량은 RE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안쪽에 수많은 옵션들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2016년 등록된 17년형에 주행거리 5만 킬로밖에 주행 안 했어요. 연간 만 킬로만 주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쪽에 S링크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근데 무사고로 나와 있고 휀더 하나만, 운전석 쪽에 휀더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 하부에 누유 미세누유 없이 성능까지도 올량화한 요 차량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5만 킬로밖에 달리지 않은 차를 한 12만 정도 탄 차량 비슷한 금액에 드리려고 해요. 이 차량 1,689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는 HID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한번 비춰줘 보시면은 퓨어 비전 헤드라이트라고 나와있죠. LED 비전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값만 해도 엄청 비싸고 굉장히 밝은 시야성 좋은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주색이라 말씀드렸죠. 전면부 굉장히 깨끗한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네트에 스톤칩 그런 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네요. 요 앞범퍼에는 약간의 칠까짐 현상 조금 존재하고 있고요. 앞타이어 굉장히 많습니다. 80% 휠 쪽에 스크래치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데, 여기 뭐 아쉬운 약간의 스크래치 조금씩은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달려 있고요. 지금 천장이 검정색이어서 저 차량 썰루프까지 있나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요거는 그냥 루프 스킨, 좀 더 차량을 이뻐 보이게 루프 스킨을 입혀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는 진주색. 제가 1차 검수했을 때 아무 말 할 게 없었어요. 말할 거 다 한 개도 없었는데 역시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에 휠 마찬가지로 앞쪽과 동일하다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유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이 썬팅지, 레이노필름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젤 차량의 4륜이다 라고 레터링 달려있고, QM6 레터링 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플라스틱 가니쉬 부분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또 트렁크가 옵션 좋은 녀석답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트렁크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부드럽게 아주 유학 상태 좋은 녀석 마냥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실내 공간도 제법 넓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는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또 수납함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넓은 수납함 정말 넓게 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안쪽에 크게 짐 실으면서 까지거나 그런 부분은 트렁크니까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는 닫아주시면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외판부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사이드미러에 그 흔한 붓펜 자국 하나 보이기 힘들 정도로 외판 상태는 정말 대단하고 대박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차량은 진짜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정말 싸게 나왔네요. 이제 이 차량 2열 시트 가서 시트 상태 볼 건데, 외판부가 말해주듯 실내도 깨끗합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천장에 오염 단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흡연 냄새도 1도 안 나요. 아, 천장 상태도 너무 좋고,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찢기거나 해짐 그런 부분, 주름이 운 부분마저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팔걸이 쪽에 이렇게 커플도 있는데, 참 이 삼성 차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 열선 시트를 이렇게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겠다 해놓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열에 열선 시트 존재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순정 매트 들어가 있고, 뒤쪽에 에어컨 덕트 그리고 고속 충전단자 두 개 있습니다. 12V 시거잭 따로 또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쪽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열에 원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의 스피커는 옵션 좋은 보스 사운드까지. 아, 기가 막힙니다. 옵션 진짜 넣을 수 있는 건 파노라마 솔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카드 키로 들어가 있고, 이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자, 시동은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면서 잘 걸리고 있죠? 오토스탑 작동되었습니다라고 보이는데 오토스탑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 계기판상에 경고등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녀석입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 53,882km로 주행거리 아주 빵빵한 녀석이고 우측에 기름도 보시면 반 이상이나 있어요. 아, 많이도 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딱 사서 엔진오일만 한번 교환하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가죽 핸들 들어가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트리 컨트롤과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D컷 핸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볼륨 컨트롤러 이렇게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 오토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좌측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버튼, 트렁크 버튼 그리고 2륜, 4륜 오토, 4륜 락 버튼 이렇게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은 내릴 때 오토 윈도우, 올릴 때도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에 후측 방경 보기 요거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진짜 옵션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놨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 전혀 없이 깔끔한 녀석이고요. S링크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아, 확실히 화면 넓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량의 각가지 메뉴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홈 버튼 누르시고 메뉴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차량 눌렀을 때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누르셔서 차량의 색상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으로 주행 보조 시스템 눌렀을 때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후측방 경보기, 주차 보조 시스템 있을 거 다 있다, 정말 다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방향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에어컨까지 가능을 합니다. 오토 버튼은 여기 따로 또 들어가 있는데 오토 버튼 눌러서 보시기 힘들다 하시면 이 에어컨 메뉴를 살짝 터치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오죠. 여기서 터치 방식으로 풍향 조절이랑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디오 컨트롤러까지 전부 다 가능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사운드는 여기나 여기서나 조절은 전부 다 잘 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이 큰 화면에서 위아래로 감지기랑 카메라가 나뉘어서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이렇게 전좌석 들어가 있고요. 오토스타 기능 여기 있고 에코모드도 따로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은 통풍 시트까지. 통풍 시트 있는 삼성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까 제가 앰비언트 색깔 바뀌었죠? 색깔 바꾼 색상으로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전자 파킹이 있습니다. 스피드 리미트 버튼 있고 컵홀더 외에 수납함 그리고 이게 팔걸이 열었을 때는 안쪽에 또 따로 수납함과 USB 단자 이렇게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간만에 실내에서 옵션 말하느냐 시간을 좀 잡아먹은 것 같은데 이제 얼른 나가서 엔진 사운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가 굉장히 힘있는 디젤 사운드입니다. 그냥 나는 힘이 있어, 난 치고 나갈 거야 하는 소리 딱 들렸었고요. 영상 속에서 잘 보이시다시피 이 퓨어 비전 라이트 LED 그리고 LED 데이라이트까지 전부 다 잘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옵션이 굉장히 많아서 전자석 열선에 1열 통풍은 물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었고 전자 파킹 오토 스탑까지도 있었는데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까지 있었던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불편함은 전혀 없는 요 차량, 5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차량 구독자 여러분들이 1689만원에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 보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